안녕하세요. 제록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프라 동영상 리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핑크 백악관이를 선정을 했어요. 리뷰하기도 간편하고 소개할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선정을 했습니다. 외형부터 좀 살펴볼까요? 외형은 뭐 그다지 크게 뭐가 있진 않아요. 뭐 일단 곰의 형상을 띤 얼굴, 흐리멍텅한 눈. 아, 눈은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두 가지 더 있는데 흐리멍텅한 게또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 몸부터 다리 그리고 팔은 굉장히 아까이랑 흡사하고 또 컬러 바리에이션이라서 그대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파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특징적인 가방, 약간의 가독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의 가독은 되지 않아요. 이거를 빼줘야 빼주면 안에 이렇게 미사일 포드가 달려 있어서 안에 6발의 미사일 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리코더, 이게 가방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달려 있죠. 이게 얘한테는, 이 배악가이한테는 이게 무기예요, 무기. 잘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손으로 짚는, 실제로 손으로 짚는 것부터 해서 이 리코더의 모양까지 상당하죠. 그리고 밑에 또 보면은 이 책가방 밑에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곰꼬리. 이게 근데 고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툭 하면 빠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봅시다. 정말 귀엽죠? 굉장하죠? 이게 눈이 귀엽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 눈이 무기입니다, 무기. 메가입자포를 쏘는 엄청난 눈이죠. 여기서 다른 눈으로 바꿔주면 또 굉장하겠죠? 그리고 입은 이제 가동이 돼요. 입은 사실 안에가 빨간색이지만 색분할이 되지 않아서 스티커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귀, 상당히 귀여운 귀, 색분할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기도 하고요. 빼보면은 안쪽에 폴리캡이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연주곤지 찍을 때처럼 하는 그 왠지 나무와 비타불을 외쳐야 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노아입니다. 가동이 되고요. 대신 가동보다도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어서 꼽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빔이 발사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냥 모노아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가동률은 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골반은 상당히 굉장하죠. 아까이 하면 골반이죠. MG도 그렇고 HG, UC도 그렇고 골반입니다. 엄청나게 잘 움직이는 골반을 가졌고 이렇게까지 한 바퀴 빙돌수 있는 능력을 지녔죠. 그리고 무릎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팔 같은 경우는 이게 꼽아보면은 어깨 파츠가 상당히 좀 가동에 제약을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좀 되게 불편한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꼽아보면은 뽑아봐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불편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좀 그냥 움직이긴 좀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기보다는 움직이면서 돌려가면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폴리캡도 예,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앞쪽으로 고정이 안 되고
위아래로 고정돼서 상당히 결합도 좀 불편한 편이고요. 잘못하면은 볼캡이 으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목은 오 목에 파츠가 분해돼 버렸네요. 목을 뽑아보면은 네, 상당히 그냥 심플하게 내부도 비어있고 목은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캡으로 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해요. 조립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은 요만큼까지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보자면은 이게 좀 배요? 곰? 곰같이 하는 게 배. 이 배가 상당히 좀 곰같지가 않고 뭐랄까 벌레? 벌레 같은 그런 느낌이라 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불편했어요. 좀 보는데 약간 벌레 등껍질 같기도 하고 해서 보기 좀 거북했는데 지금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은 요 손에 손 양쪽 손 좀 입체감이 좀 있는데 파츠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결합을 하는 게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안쪽으로 원작에서는 이게 건프라 빌더즈에서는 이게 손가락으로 튀어나오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얘는 고정이라서 그게 안 돼요. 좀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개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발목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하죠. 발목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예, 볼관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가동을 쉽게 하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디자인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원래 악다이가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형상이라서 배앗다이? 예. 이런 거에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울그락불그락한 거를 좀 강하게 생긴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악그라든가 그런 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면은 건프라 동영상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프라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력이었어요. 감사합니다.